어떤 거 같아요? 어, 어때요? 어때요? 오, 잘하네요. 어? 좋겠어. 이제 따라 해볼게요. 자, 고바치. 고! 아니요? 자, 그대로 1번 자세를 해볼게요. 고바치, 야, 이렇게 왜 갑자기 손 내려놓은 거 같아? 나이스. 어, 야. 자, 어떻게 돼요? 이제 제가 공격을 해볼게요. 제가 공격. 자, 고! 다시. 다시. 자, 어떻게 돼요? 자, 여기가 아프단 말이야. 왜 아파? 내가 하는 동시에 팔 들어야지. 지금 상대들은 어떻게 해요, 지금?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? 죽듯이 달려들고 있는데,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날아가잖아. 자, 어떻게 해야 돼요? 손은 뭐라고 했어? 레이더라고 했죠? 이걸로 늘리고 있다. 뭔가 올 것 같으면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힘이 가주면서 가슴 TV를 딱 할 수 버티게 돼야 된단 말이야. 헤딩할 때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죠. 선수들이 깔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. 날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. 보호하기 위해서. 가슴. 가슴 볼 보고, 가슴. 오케이. 이제 요 감은 익혀야 돼. 볼이 오면은 내가 맞고 이게 볼이 올라 갈 건지 요 가슴 각도 조절 해야겠지, 다시. 각도 조절 잘해서. 봐. 볼 봐, 볼 봐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얼굴 왜 받는 이유가 내가 이제 갖다 대려고 하는데 이 볼이 오는 지금 여러분들 간이 없어요. 선수 같은 경우는 볼이 이제 이렇게 뭐 어디 떨어지겠다 낙하 지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. 이게 여기 떨어진지 내 얼굴로 오는지 모른다니까. 근데 그 감을 계속 봐야 돼. 계속 볼을 봐야 돼. 네. 자, 지금도 몸이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돼요, 지금? 옆으로 가지, 볼. 나한테 볼, 나 정확히 딱 대. 그렇지. 오케이. 허리 맞는 순간 좀 더 숙여봐. 그렇지. 지금도 허리 피잖아. 그럼 볼이 뒤로 가지 않아. 앞으로 나오게. 오케이. 오케이. 다시. 앞으로 나오게. 오케이. 오케이. 다시. 이렇게 볼을 갖다 대는 거 연습만 하면 돼요, 지금.